코로나19 위기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에 119 소방대원들을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오늘도 그들은 국민을 위해 달립니다.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119 소방대원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 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의 모습도 돋보이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거리를 다니면서 꾸준히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모습에서 위기 극복의 희망이 보입니다. 겹겹이 입어야 하는 방호복과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겠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을 보니까 우리도 안전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지쳐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안전이 먼저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안녕!